진짜? 네. 제주도에서 지금 상경했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아, 근데 그 양복이 뭐요? 네. 제가 가장이니까 딱 멋있게. 장수. 80년대 모형 갔다 온. 고별 방송이냐고. 제가 선물도 사왔어요. 뭐예요? 제주도 기념품. 감귤 쫓고? 아니요, 그럼 그거보다 이거. 훨씬 더. 초콜릿이 아닌데? 제주 로컬, 다 로컬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잠깐. 아, 따로따로예요? 네, 다 조금씩 이유가 달라요. 이것이 바로 금수저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잠깐요. 이거. 네? 역시 한라혈통. 뭐야? 도쿄인 줄 알았는데? 도쿄가 제주도야? 레크리에이션을 좋아하니까. 제주 화투. 아, 화투. 이거 뭐야? 아, 담요? 이건 수영을 좋아하시니까 비치타월. 아, 나 여기다 화투 칠하는 줄 알았어. 아, 이거 뭐야? 어머. 어, 초네, 초. 초야? 어, 나만. 어, 나만 사이즈가 큰 건데? 뭐야? 아, 이쁜데? 오, 이쁜데요? 제주도 신었고. 오, 이쁘다. 이제 다시. 오. 망고? 이거 걸어놓으면 되겠는데, 집에다가. 어깨 부상도 나으셨으니까 이제 다시 수영을 시작하시라고. 제건 노트. 다음에 세부에 복수하러 갈 때 이걸 갖고 가야겠네요. 이게 뭐야? 거북이인가? 아, 이거 그거구나. 망고구나. 거북이 등껍데기인 줄 알았어. 하루방. 아, 이게 하나의 거대한 음료수구나. 뭐라고 써있는 거야? 프루트. 형수님이랑. 프루트 아일랜드. 감귤? 이 감귤이었나? 뒤에서 한 잔. 여기다 사투리로 돼있어요. 그 화투들이. 그 다 제주도 사투리로. 글자가 있어? 네. 아니 뭐 고향 갔다 오면서 또 이런 거를 뭐 외국도 아니고. 아니 너무 이쁜 샵들이 많아져가지고. 아 이게 어느 특이한 샵에서 사신 거예요? 네, 좀 기념품 샵들이 되게 이쁜 거 많이 팔더라고요. 특산품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뭐지? Keep Travel 제주. 시품도. The Islander. 근데 웃긴 건 여기 가잖아요. 여기 정작 여기에 이제 사장님이랑 점원들은 다 육지 사람들이에요. 아 요즘 다 그렇잖아요, 제주도는. 네, 육지 로컬들이 아니고 육지 사람들이 와서 아 이거 되게 귀엽다 이러면서 만들어요. 다 표준말을 쓰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우이는 뭐야? 저는 이거 맥주. 펜. 내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좋은데. 스티커 나온 거지. 멋지게 씁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수하여. 오늘 지금 비행기 내린 거예요? 네. 이것도 오늘 비행기에서 내리는 아이폰 XS. 아, 오빠 그거 6S랑 똑같아요, 사이즈는? 약간 달라. 아, 그럼 케이스가 안 맞군요. 케이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산 거 아니죠? 미국 거. 어... 착각 소리 안 나. 청취자 여러분님 것들은 설 때 사오겠습니다. 아니, 어, 사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별로 안 비싸기 때문에. 네, 다. 계약 연장 설 때. 선생님 구경해도 돼요? 하트? 저? 저는 인스타에 왔어요. 뭐, 어떻게 생겼지? 있어야죠, 없다뇨, 여러분들. 면접은 그동안 이곳저곳 봤었고요. 연봉 협상 중인 곳도 있습니다. 아, 신입사원 느낌이.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설정의 1이 왜 안 없어지는 거지? 이 1? 이유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설정 1이 있어? 여기 설정의 1은 업데이트하면 원래 없어지는데 이게 왜 안 없어지지? 오늘 소중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미 돼 있는 거고. 아이클라우드 문제라고요? 아까 집에서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한 다음에
품맥골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고 했는데 안 열려. 역시. 그래서 다시 했어. 아, 메이크업을 하면 안 열리더라고요. 메이크업을 다 눈이 인식이 안 돼. 아니 저도 그랬어. 뭐.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4.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승용차 탑승자는 앞뒤 좌석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8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첫 곡은 선미의 사이렌드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시행 소식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작됐는데 다들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처음엔 좀 불편하겠죠. 뒤에 앉을 때 특히 막 택시 타고 그럴 때 기사님들이 안전벨트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괜히 귀찮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습관이 되면 앞좌석도 사실 습관된 게 오래되긴 했네요.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30년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습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이서구 기자와 베스트10을 함께 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도 집에서 배텐 듣고 계신 분들 위해서 월드컵을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배성재10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채팅창 참여 많이 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그냥 던져보는 말씀, 뭐든 좋으니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이게 뭐지? 해장. 왜요? 확정됐니? 뭐 확정해요? 개월 수강 거 아니야? 이미 마음에 저 결정을 했어요, 저는. 아, 그래. 뭐라고? 압박하지 마요. 다음은 다. 네.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두 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대한민국 LPG 2원, 태극제약,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사이공,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파리바게뜨, 라이나 생명보험, 스마트 스퀘어 1400, 온더바디, 신한카드와 함께합니다. 어디? 신한... 자... 일단 뭐 여기는 그냥... 탈락... 오... 얼마나 맛있는데 햄버거 피자 얼마나 좋은데요. 해장으로 햄버거랑 피자를 먹는다고요? 네, 피자 특히. 피자, 핫소스, 그리고 그 콜라를 막 느끼하고 짠. 진짜 충격인데? 치즈를 듬뿍 얹은. 굉장히 많아. 먹는 사람 진짜 많이 많아. 네. 물론 난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되게 자신이 아메리카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아, 아니 네. 전혀 그냥. 그러니까 햄버거 먹는 사람은 다 그 맥모닝. 딱 이제 술을 먹은 다음날 늦게 일어났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때 한 11시쯤에 피자집이 배달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쯤 시켜서 누워있다가 받아온 다음에 소스를 그건 뿌리고. 술을 많이 안 먹은 사람의 해장. 해장이라고 그 보기 어렵고 그냥 술 먹은 다음날 땡기는 것. 콜라의 타격감. 짠 치즈. 느끼한 치즈. 자,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프리선언.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257님. 우리 집 고양이 생이 첫 미용시켰더니 저를 죽일 듯 노려보네요. 어쩌죠? 그렇습니다. 이름이 생이에요. 이름 예쁘네요.
제가 고양이를 참 예뻐라 하는데도 예쁘면서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이렇게 미용시켰을 때, 목욕시켰을 때, 주인이 뭔가를 맘대로 했을 때 그 살기 어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막 담아두는 느낌. 참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그 고양이든 어떤 반려동물이든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가 동물인데 나 왜 노려봐! 이런 느낌보다 예.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이관우님, 배텐 들으며 야식 먹는 게 습관 됐습니다. 이러다 뚠뚠해지겠어요? 정신 차리게 한마디 해주세요. 배텐 하다가 저도 이렇게 뚠뚠해졌는데 예. 약은 야식 이게 제일 좋지 않습니다. 아, 김성재님, 제 이름이 성재인데 지금까지 육성재랑 이름 같네 얘기만 하다가 어제 드디어 배성재랑 이름 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받을 일이네요. 감사하고요. 7170님, 채널 어디 없나 찾다가 들어왔는데요. 배성재 형님 목소리가 너무 찰져서 좋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찰지죠? 강건호님, 베리 근데 공개방송은 언제 하나요? 여친 데리고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차단. 저희 후여친만 가능합니다. 김연진님, 솔로라 집에 있으면서 내년 베리 탄신일에 무슨 선물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반년이 남았는데 고민한다고 말씀이라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프리성원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베텐 출석률이 높아지면서 점점 베텐에 녹아들고 있는 남자,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한 지 거의 3년째인데. 그렇죠. 예. 이제 와서 녹아들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어폐가 있네요. 네. 지금 뭐 동시접속자도 엄청 많은 편이고요. 네. 근데 현재 솔로의 무직, 어느 때보다 외로운 가을을 보내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베텐 감성에 지금 먹히고 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서구 이제 아군이라고. 그 SBS 오피셜 SNS에도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네, 참 되게 너무 좋아해 주셔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그렇습니다. 아군인이 봐준다라고 다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아, 무직이 되니까 친근해졌다고.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명절은 일단 내려가서 뭐 결혼은 언제냐, 애인은 있냐, 너 지금 뭐하냐, 삼종신기죠. 다 듣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헤어졌다는 것은? 애인도 없고 결혼도 당장은 할 수 없고 지금 프리랜서다 라고 했죠. 아, 그 소식들을 다 모르셨던 건가요? 그 아는데 약간 그거는 어머니의 사주가 있어요. 예. 어머니가 그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머니가 이제 친척들한테 아이고 서구한테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한 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친척 아저씨들이 막 사투리로 이제 공격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제 그거 들으면 또 한 번 더 이렇게 압박감을 리와인드 하는 거죠. 아, 제주도에서는 친척들이 사투리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재현 가능한가요? 그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용은 별로 없어요. 네. 내용은 없고 그냥 뭐라고만 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뭐 서구 너 그 어떤 무시고 뭐 너 프리랜서 말이냐 정신 차리라 이 이렇게 아, 어. 내용은 없잖아요. 예. 이제 정신 차려라. 아. 네가 무슨 프리랜서냐? 뭔가 외국어 같긴 한데 그래도 내용 다 알아듣겠네요. 네, 되게 아. 계속 뭔가 뜸 들이면서 이게 뭔가 압박감을 줘요. 아 뭔가 그 북한 얘기 같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정반대 방향 한라 혈통입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 로컬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이런 말투예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아무튼 그. 네이티브 한라혈통 얘기 잘 들었고요. 이번에 하여튼 친척분들에게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을 텐데 다음 설 때까지는 네. 뭔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추석과 설 사이가 짧아서 네. 요 때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자, 이석 에디터프 이런 문자가 왔는데 2450님, 서구 형 올해가 벌써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형이 잃은 것들이 어쨌든 긍정적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계획 있으신가요? 힘내세요. 이 뭔 문자예요, 이거? 따뜻하고 매기는 문자. 그러네요. 3개월 동안 계획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3개월은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네. 풍파를 버티자 정도입니다. 네. 네. 진짜 나빴다라고 하시면 있고 이건 그냥 놀린 거라고. 네. 베텐에서의 각오는 있으시겠죠? 3개월. 아, 베텐 각오요? 네. 10년 출석? 10년에도 출석.
10년. 10년 출석. 네. 너무 큰 후보 아닙니까? 10년은. 네. 자, 참고로 지금 10주 연속 출석 중인데, 네. 10년 출석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가오는데, 그때가 첫 번째 허들이 되겠네요. 자,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농담이 아니라 이 베텐을 여성분들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땡튜브 통해서 다시 발견하고 그때부터 찾아듣고 이러신 분들이 꽤 됩니다. 제 주변에. 네. 그래가지고 그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들끼리 그 네. 월드컵이라고 남자들의 월드컵을 하는 걸 봤는데 네.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어떻게 그딴 결론이 나냐고.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저희는 뭐 여자 여심을 논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헛웃음을 많이 샀습니다. 네. 여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한다. 근데 저희 이 사실 월드컵은 자부심을 갖고 그렇죠. 열정적으로 네. 했는데 굉장히 좀 내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주제는 정말로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로 객관적. 이게 데이터가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월드컵 주제는 뭔가요? 바로 최고의 해장 음식 월드컵입니다. 미리 추려진 하면서도 네. 자신감을 내뿜다가 약간 위축되네요. 미리 추려진 8개의 후보들을 두고 베디와 제가 8강, 4강 결승을 거쳐 단 하나 최고의 해장 음식을 선정할 겁니다. 네. 어떤 해장 음식이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 여기 왜 안 껴있냐고 지금 뭐 항의들이 좀 역시 오고 있습니다.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붉은과 아주 잘 어울리는 주제가 될 텐데 요즘 날씨 좋으니까 술 뭐 루프탑이나 뭐 이런 데서 거리에서 막 드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감기 일단 조심하시고 추워지니까요. 해장 음식 탑8 발표해 주시죠. 후보 1 후보 1 짬뽕 후보 2 초코우유 후보 3 해장술 후보 4 햄버거 피자 후보 5 쌀국수 후보 6 바닐라 아이스크림 후보 7 콩나물국밥 후보 8 이온음료. 사실 이번 월드컵 주제는 이서구 기자가 직접 제안한 주제입니다. 네.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되고요. 그렇죠. 8강 후보는 물론 대진표까지 정하셨는데 선정 기준을 어떻게 어디 뭐 공신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공신력은 제 속이고요. 네. 저의 숙취가 공신력이고요. 이게 이제 또 여러 미디어에서 이게 많이 다뤄진 소재잖아요. 숙취에 좋은 것들. 근데 저 30대인 저와 또 이제 3040 배한남선까지 하면 저희야말로 정말 술 많이 먹는 먹기 싫은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직장인들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신력은 거의 장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먹기 싫은 술은 이제 잘 안 먹고요. 아 이제 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셨군요. 아니 신입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가도 별 탈이 없다. 좋은 사내 문화이군요. 예. SBS. 네. 채팅창에 지금 근데 원성이 자자한 게 냉면이 왜 없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냉면, 네. 갈아 마시는 배 어딨냐, 갈배 어딨냐고 하신 분 있고. 네. 근데 정말.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그 음료수는 이게 너무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뺀 게 있고요. 그래요? 뭔가 이온 음료 정도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라면 없다고 무효라고 하신 분 있고. 라면. 라면은 네 해장에 이게 그 성격들을 약간 분화를 시켰어요. 이게 딱 헤비한 음식과 되게 라이트한 음식을 좀 이렇게 대결시키는 것도. 라면을 뭐 카테고리에 짬뽕으로 넣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비슷하게 감정 얼큰 계열로 생각해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은 하실 수 있고. 네. 콩나물국밥과 뭐 순대국밥을 같은 종류로 분류하기는 또 좀 어려운데. 그것도 이제 국밥류로 해가지고. 네. 아니 근데 거죠. 콩나물국밥의 핵심은 맑은 느낌이거든요. 시원한 느낌. 근데 순대국밥은 좀 다르죠. 육개장 이런 느낌은. 그렇죠. 순대국밥이 아쉬우신가 봐요. 아니 뭐 하여튼 이거는 워낙 논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북엇국 어딨냐고 하신 분 있고 노잼 냄새가 난다. 가장 타격 있는 게 이런 얘기죠. 그렇죠. 노잼 느낌 난다.
자,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 앞서서 미리 베스타그램을 통해 청취자분들 의견을 받았는데 SNS에 올라온 청취자 사전 투표 순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위가 콩나물국밥, 2위는 초코우유, 꼴찌가 해장술이었다고 합니다. 초코우유? 초코우유... 진짜... 술을 많이 안 드셨나 보나요? 좀 반말이요? 존댓말이요? 아닙니다. 예. 초코우유 많이 먹는다고요. 얼마나 좋은데요? 존반대 잘 들었고요. 킹갓 우유 무시하냐고 지금 하신 분인데 저는 그냥 흰 우유 오히려. 초코우유야. 왜냐면 술을 먹으면 항상 그 나트륨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초코우유가 맛있긴 하지만 죄책감이 강하기 때문에 초코 설탕까지 넣고 싶진 않고 보통 저지방 우유. 그냥 우유보다 더 담백하게. 당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당분이 필요합니다. 숙취는 당분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8강 대결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 술 이제 좀 생애 최초로 많이 부어라 마시러 하는 나이가 대학생 때잖아요. 그쵸, 그쵸. 네. 거기서 초코우유가 잘 팔린다고 하네요. 그 중간중간 이렇게 다음 차로 넘어갈 때 바로바로 스팀팩처럼 공급해주기 딱 좋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형 죄책감은 많이 먹을 때 느껴야지 쓸데없이 우유 마실 때 초코 아껴서 뭔 소용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장문인데 콕콕 박히네요. 자, 첫 대결 가보겠습니다. 네, 첫 대결 짬뽕 대 초코우유입니다. 아, 좀 세 보이는데. 네. 첫 대결이. 어허. 뭐. 짬뽕은 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바로 그 느낌이죠. 뜨겁고 맵고 땀 한번 쫙 빼서 마치 사우나한 것처럼 해장을 시원하게 해버리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해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칼칼한 그 맛의 텍스처 그런 게 있죠. 텍스처. 네. 네. 너무 잡지사의 그 글 쓰실 때 표현이 나와버렸네요. 아이고 글 밥먹어가지고 네. 버릇이 나와버렸네요. 텍스처. 네. 그렇고요. 짬뽕에다가 다른 걸 곁들이면 안 되나요? 짬뽕 일단은 뭐 이제 플러스로 뭘 붙이느냐 이전에 단일 메뉴로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해장을 할 때 술 마신 다음날 짬뽕은 참 먹고 싶은 메뉴긴 한데 네. 뭐가 문제냐면 이제 술 마신 다음날의 그 죄책감을 저는 1순위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통이 1순위인데 짬뽕을 먹으러 가면 짬뽕만 먹을 수가 없어요. 보통 깐풍기나 네. 다른 거를 또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가중되잖아요. 그렇죠. 그럴까 봐 잘 안 가는. 아... 네. 초코우유가 더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가성비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아, 무슨 기적에 놀리냐고 네. 형 뭔 죄 졌니?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래요. 짬뽕을 근데 또 다 먹을 순 없죠, 그죠? 짬뽕을 다 먹을 수도 있죠. 그래요? 네. 너무 많지 않나? 근데 어쨌든 이거 찬성 의견을 한번 네. 한번 봐야겠죠. 짬뽕의 찬성 의견? 네. 얼큰한 국물이 속쓰림을 잠재우고 더불어 해물이 칼칼함을 완성한다. 그리고요. 배달이 가능하다. 침대에 누워있다가 바로 먹으면 된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그렇죠. 초코우유보다 더 간편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언제나 가정해야 돼요. 배달 앱으로 누르기만 하면 띵동. 아, 네. 너무 좋아요. 사실 술 마신 다음날 누워있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네. 알코올이 땀샘으로 뿜어져 나오는 느낌. 마무리는 밥 말아서 짬뽕밥으로다가 최고다. 이게 사실 짬뽕보다도 짬뽕밥인 게 정말 기가 막히죠. 맞습니다. 짬뽕밥 네. 정말 네. 최고. 거기다 이제 계란 추가로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넣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더 해장되는 것 같고 반대 의견은요? 섣불리 먹었다가 자극적인 맛에 오히려 속 뒤집어진다. 딱 토하게 되죠? 네 맞아 이거 진짜 네. 아, 뭔가 맵고 얼큰하고 좋아가지고 막 퍼먹었다가 그거 다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필요할 줄 알았는데 네. 몸이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이러면서 얼큰해 으악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토하면 해장 완료라고 왜 타박하냐고 하신 분이 그게 해장이라고. 아 그런가요? 고춧가루 잘못 걸려서 기침하다가 어제 취해서 기억 안 나는 안주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맞아요 이거 기침 네. 기침 때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중숙기 때 아, 얼마나 마신 거야? 네. 네. 이 짬뽕 그 국숟가락이 코로 나올 때도 있고 네. 자 초코우유의 장점은요? 과학적으로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모든 성분이 들어가 있다. 흑당, 타우린, 카테란 등. 오. 야, 성분을 이 쓰니까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흑당, 예. 타우린, 카테란.
상사에게 슬쩍 건네는 서비스용으로도 일품. 아. 가성비 최고. 센스로. 아, 이거 센스로 좋죠. 아. 뭔가 아이스크림과 초코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 좋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 흑당입니다. 흑당. 흑담 아니고요. 흑당 아닙니다. 흑당 아니고. 아, 설탕. 예. 자, 그리고요. 술 마시고 해 뜨는 새벽에 집 갈 때 편의점에서 초코우유 하나 산 다음 빨대로 마시면 술 냄새도 덜 올라오는 것 같고 속이 안정돼요. 속이 안정되는 것도 맞고 간편한 것도 맞는데 네. 술 냄새 덜 올라오는 건 아니죠. 본인만 느끼는 거고요. 네. 남들은 다 느낍니다. 자, 반대는요? 우유로 인한 입 냄새를 따로 제거해야 함. 그렇죠. 우유 냄새가 섞여버리면 진하죠. 섞여버리면 사실 그 격리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요. 초코우유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실패하면 비참이 된다. 싫어하면 숙취로 술김에 네. 초코우유 하나 줄게 하고 쿨하게 오다 주웠다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저 안 먹거든요. 먹으면 술이 확 깨져. 아, 저 괜찮아.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 저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너에게서는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본인만 술김에 네. 용기가 난 건데 그쪽은 더 거북살스러운 거죠. 네, 술 냄새까지 나고 매너있는 밀어내기 가쁜 비참. 네. 자, 8강전 첫 번째 대결, 승자를 결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짬뽕 대 초코우유. 아, 근데 저는 막상막한 것 같네요, 듣다 보니까. 또, 리스크가 조금 많은 거는 짬뽕이고요. 네. 뭐, 초코우유는, 비참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네. 일상이니까, 그것은. 네. 네. 실제로 누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하느냐. 네. 사람들의 선택이 어디에 쏠리느냐. 이걸 생각해보면은, 저는 초코우유라고 생각합니다. 채팅창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자고 하신 분도 있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네. 근데 초코우유, 어차피 뭐. 아 초코우유가 먹고 토할 때 좀 더 편하다고 아, 오바이트 대결이 돼버렸는데 네. 자, 그럼 걸리는 게 없는 초코우유를 올리죠 초코우유 할까요? 네. 초코우유입니다 네. 목구멍을 지키게 자 깔끔하다고 어이없는 결론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 배고파 듣고 2부에 8강의 다른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송이 더럽네요 라고 아, 가장 더러운 멘트들을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네 꼭 그럴 거면 손가락이 있대 설득력이 있었어 마지막 마지막 그게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다고? 네 짬뽕 아 그래도 맛있는데 짬뽕 짬뽕이 대지능이 안 좋았네 여기 들어갔으면 짬뽕이 올라왔을 텐데 자 2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해장음식 월드컵입니다 일단 짬뽕과 초코우유의 대결에서 초코우유가 4강에 당당히 진출했고요. 대진이 좀 안 좋았네요, 짬뽕이. 그렇죠. 네, 짬뽕을 탑으로 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자, 그럼 두 번째 대결입니다. 두 번째 대결은 해장술 대 햄버거 피자입니다. 이게 좀 해장의 개성파라고 할 수 있죠. 개성파지만 분명히 면면이 역사가 있는 네, 소수 마니아들의 싸움. 술은 술로 다스린다. 그렇죠. 이의제도. 네. 장점이 뭐죠? 해장술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베스타그램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아니,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해장술을 하는 게.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이게 정말 힘들 때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달콤한 술로 조금씩 먹어요. 달콤한 술이 뭐예요? 반주로 할 수 있는 것들, 뭔가 막걸리가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콩나물 국밥집 같은 데 가면은 술을 좀 더 막걸리 같은 걸 시킬 수 있잖아요. 도수가 좀 약한 술들을 먹으면은 고통이 나눠서 분산돼가지고 약간 취하면은 그게 사라져요, 고통이. 아, 약간의 마취 효과군요? 네. 아, 그러니까 술 때문에 힘든데 내 오히려... 고통의 총량은 어차피 많아지거든요? 네. 고통의 총량은 많아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찔끔찔끔 나눠서 가요. 아. 이게 특히 좋은 점은 좀, 결혼식이라던가 결혼식 후 동창회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동창회 결혼식까지 하면 그 다음에 술이 이제 아침부터 점심부터 시작해서 그 새벽까지 갈 때 그때 좀 효과를 아 이래서 사람들이 해장술 하는구나 하면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찔끔찔끔 먹으면 고통이 좀 감쇄돼요. 오히려 약간의 진통 효과로 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을 술 마셔서 어지러움으로 푸는 세위는 새술로 채운다. 간
그만 죽여줘라고. 자, 아무튼 찬성 의견 좀 볼까요? 네. 어, 저랑 같은 의견이네요. 뭐 다시 조금 취하는 것으로 숙취를 약화시키는 원리. 그리고 서양에도 있다. 블러디메리. 토마토 주스와 보드카의 칵테일이죠. 아, 저 이거 먹어봤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갔을 때 네. 한번 시켜서 먹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달콤한 술인 줄 알고 시켰어요. 네. 근데 너무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이거 본 것 같은데 생각해봤더니 백투더퓨처 3 보면 그 주인공 옆에 박사가 있잖아요. 머리 하얀 박사. 네네. 그 사람이 술을 엄청 먹어가지고 술을 깨야 되는데 이를 비슷한 걸 먹입니다. 토마토 주스랑 섞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그럼 일어나고 미래로 가죠. 자, 그 다음은요? 해당 술 마시고 또 취하면 당분간 술 쳐다도 안 봐서 건강에도 이득.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 효과. 네. 반대 의견이요? 나이 들어서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제 간을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3번 해장술이 1위가 되는 걸 막아야 해요. 나이 들면은 못하게 되는 퍼포먼스라고 하네요. 네. 특이한 원리. 그리고요? 술로 술을 이기라는 말을 지상파 방송에서. 이게 4강에 가면 저희 PD가 수트를 입어야 되죠. 저희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자, 햄버거 피자가 또 말이 되나요, 이게? 이건 정말 말이 되죠. 왜요? 이거 저의 페이보릿. 숙취가 기다려지는 느낌. 왜냐하면 다음날 이걸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죠? 일단은 그 느끼하고 짠 게 일단 당기잖아요. 숙취 상태에 몸에는. 근데 그리고 콜라를 무조건 먹게 되잖아요. 뭐 햄버거를 먹든 피자를 먹든 콜라는 달잖아요. 그리고 내 목에 그 이렇게 딱 아침 숙취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 쉴 때 그 내 몸에서 술의 기운이 훅 올라오잖아요. 네. 그 목도 막 뭔가 막 껴있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고 그거를 냅다 콜라로 이렇게 타격해버리면은 완전 그 찌든 싱크대가 막 락스로 이렇게 콸콸콸 씻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더 강하게 공격해줘야 돼요. 지면 안 돼요. 그래요?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더 해롭게 외국에 유학 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핫소스까지 뿌려서 제보가 있습니다. 저는 햄버거는 안 먹힐 것 같고 피자도 좀 왠지 그렇고 콜라는 뭐 이해가 되는데 피자도 이게 또 이제 피자 회장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자면 피자 중에서도 뭐 이렇게 올리브 올라간 그 보통의 그 피자들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마요네즈, 감자 이런 게 올라온 포테이토류 있잖아요. 포테이토류의 하수 아 정말 추천드립니다. 너무 느끼 정말 좋아요. 너무 느끼한데. 네. 아무튼 반대 의견은 느끼하다. 그리고 국물이 없다는 게 네. 국물이 콜라죠. 콜라. 네. 그 부분까지 인정이 되는데 네. 우리는 좀 뜨거운 국물. 따끔한 국물 말고. 우리가 누구예요? 네? 우리가 누군데요? 저네요. 네. 자, 8강전은 이게 4강에 올라갈 만한 후보가 저는 제 눈에 없어 보이는데 네. 대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자, 해장술 대 햄버거 피자. 햄버거 피자죠. 하나, 둘, 셋. 햄버거 피자. 결정했습니다. 햄버거 피자. 결승까지 보낼 겁니다. 네. 타이밍 좀 맞춰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입니다. 쌀국수 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네요. 쌀국수. 이건 뭐 해장 요즘 톱급 아닙니까? 그렇죠. 네. 최고죠. 해장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 쌀국수를 먹었을 때. 네. 이거는 진짜 해장용 국수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예. 자, 베트남 음식, 쌀국수, 바로 그겁니다. 장점 뭐죠? 네, 뜨끈한 고기 국물이 거의 한 달 끓인 곰탕 같아서 순식간에 뒤집히던 속이 진정됨. 바로 이거죠. 아, 그쵸. 네. 그리고요? 그날그날의 숙취 상태에 따라 핫소스를 조절할 수 있다. 매콤한 국물도 가능한 만능! 이거 뭐 저는 고수를 못 먹어요. 그래서 고수는 다 빼고 먹는데 네. 고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매운 고추 양념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팍 풀어가지고 먹으면 예. 네. 아 처음에 이제 그 맑은 곰국의 상태로 먹다가 이제 중반부 이후에 빨갛게 만들어 버리면은 아 네. 아 고수 잘못 많이 넣으면 퐁퐁으로 위세척을 맞아요. 아 고수의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네. 이거 맛이 이상한 느낌? 그렇습니다. 네. 아 고수를 넣으면 아 구토 직방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게 많이 나오네요 오늘. 자 아무튼 이거는 쌀국수는 제가 보기엔 결승에 무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강호죠. 강호 중에 강호죠. 예.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고수를 싫어하는 성재형이라 쌀국수는 안 된다. 어, 이미 알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소화가 금방 돼서 다른 걸 또 찾게 됨. 어? 어, 이건 의외의 분석인데요. 쌀국수... 쌀국수가 의외로 소화가 잘 돼서 네. 먹고 나면 또 분명 배고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호. 그리고 상대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주 간단한 메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뭐 망설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들이 있죠. 네. 네. 자, 찬성 의견. 박보영님, 이국주님이 추천한 해장 음식. 말이 더 필요한가요? 아, 네. 셀럽의 선호도로 밀겠다. 그렇죠. 그리고요. 패스트푸드점 알바할 때 금토 밤만 되면 좀비들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왔었던 기억이. 겨울도 마찬가지. 최고 인기다. 이거 정말 좋아요. 이게 이제 또 술에 이게 진탕 취했을 때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쿠키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쿠키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아이스크림과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이렇게 딱딱 사서 차갑게 내 저, 몸에 예. 열기를 식혀주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근데 약간 이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아이스크림이 가장 땡기는 타이밍은 술 마실 때 3차와 4차 사이입니다.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 그때. 그때 뭔가 그 차가운 차갑고 단 게 확 땡기고 약간 몽롱해가지고 맞아요. 어디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아이스크림집 늦게까지 하는 집 있으면 네. 가게 됩니다. 그게 그리고 베스트푸드점이고. 커피숍 같은 데서도 아이스크림을 같이 파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발견하면 그리고 거기에 엄청 성업해요. 그리고 약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는 네. 뭔가 누군가가 그 자리에 이제 사람들 계속 먹고 있으면 아이스크림 같은 걸 편의점에서 잔뜩 사오잖아요. 네. 아 그때 참 뭔가 네, 슈퍼 히어로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건 저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3차와 4차 사이 정도가 맞지 다음날 해장용으로는 오히려 정확한 자리가 아니다. 포지셔닝이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완벽한 분석 설득력 있죠. 네, 네. 장난 아니에요. 탱크 소년 최고로 가신 분 있고 그렇죠. 2차 끝나고 3차로 노래방 갈 때 부서 막내가 망설임을 인원 숫자대로 사왔을 때 아 정말 아 우리 신입사원 잘 뽑았네 이런 얘기 100% 나옵니다. 인생의 에피소드 네. 그 자체네요. 네. 다들 그 선배들이 노래방에 아 노래방에다가 어? 하고 쪽쪽 빨면서 아 우리 막내가 이러면서 네. 물론 다음날 다 잊어버리긴 하는데 아, 채택장의 인권화 배워라 라고 하시고 아, 그렇군요. 반대 의견이 뭐가 있나요? 반대 의견은 겨울엔 추워서 안 된다. 감기 걸린다. 안 걸려요. 네, 안 걸려요. 한 개만 먹으면 감질만 나서 안 된다. 아까 쌀국수 반대하신 분이랑 같은 분이네요. 이상하니. 뭐, 더 드셔도 돼요. 네. 자, 쌀국수 대 바닐라 아이스크림. 완벽하게 설득당했습니다. 쌀국수. 쌀국수인가요? 네. 쌀국수입니다. 포지셔닝이 다르다. 네. 3차와 4차 사이. 네. 특히 홍대에서 아이스크림집에 새벽 1시 반. 장난 아니고요. 그쵸. 네, 저희 아나운서 팀장님도 항상 거기를 가십니다. 자, 마지막 대결이 있네요. 네, 네 번째 대결. 콩나물국밥 대 이온음료입니다. 네. 와, 이거. 네. 개인적으로는 거의 결승대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내 몸이 위급한 상황일 때 진짜로 뭐 맛 이렇게 하면은 뭐 콩나물국밥 맛있죠. 그게 맛있고 근데 진짜 그 숙취를 생각해 그 몸 상태로 와 보셔야 돼요. 그 정말 뭐도 먹기 싫고 뭐라도 넣으면 정말 다 나올 것 같고 이 위기의 상황 그때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동률의 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률의 대진이다. 네. 자 일단 콩나물국밥 이게 좀 약간 텐션이 있네요. 네. 네. 끝판왕들의 대결 느낌이 납니다. 자 찬성 의견. 콩나물국밥. 해장의 대명사라는 권위를 갖고 있다. 이 말로 뭐 끝이네요. 그 해장의 대명사죠, 정말. 그리고요. 콩나물은 알코올 해독 작용을 하고 진정 효과가 있어 속을 편안하게 해주며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음. 이게 결정적이 자극적이지 않다. 끄덕끄덕 끄덕끄덕 끄다음요. 술 안에 국물 좀 넣고 김 뿌려서 먹으면 그거 하나라도 속이 확 풀려요. 끄덕끄덕 끄덕끄덕 술안 끄덕끄덕 술안 너무 술안 사랑해요, 진짜. 네. 조수석에 붙어있는 끄덕이 댕댕이가 됩니다. 네. 정말 이거는 네, 술안까지 하면은 뭐 금상첨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거기다 김을 뿌리는 거. 네. 진짜 정말 전라도는 정말 음식의 넘버 원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어떻게 이런 발상을? 자 그리고 반대 의견 혹시 있나요? 오히려 술이 더 땡긴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콩나물 국밥을 먹다가 친구 해장으로 먹다가
그래서 제가 막걸리 같은 거 시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해장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네. 어, 나 괜찮아 보이는데? 그 콩나물 국밥집에 가면은, 그, 어, 모주라고 하거든요. 예. 알코올이 날아간 술을 이렇게 팔아요. 예. 그러니까 모주를 일단 친구들이랑 먹어. 이건 알코올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괜찮겠지. 그래서 먹다, 모주를 다 먹으면, 막걸리 하나요! 이렇게. 점점 이제 관문 효과처럼 예. 알코올로 들어가게 돼요. 아, 콩나물 국밥이 얼마나 완전 무결한 네. 해장, 이제 이게, 그, 심지어 메뉴 고민을 할 필요도, 쌀국수나 이런 거는, 뭐, 짬뽕도 그렇고요. 네. 국물 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국물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뭔가 안 먹힐 때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내용물, 국밥이라든가 건더기들을 안 먹었을 때 아, 괜히 이거 먹으러 왔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콩나물 국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물만 먹어도 시원하거든요. 네. 남겨도 되고 선택도 가능하다. 예. 자, 이온 음료를 한번 분석해볼까요? 네, 이온 음료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땀으로 빠져나간 필수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 개발된 이런 네. 용도의 스포츠 음료죠. 원래 용도는. 네. 찬성 의견은 네. 알코올 분해에 부족해진 에너지와 수분을 보충시켜준다. 이제 기분 괜히 뭔가 술과 안주에 상처받은 그런 숙취에 절은 나의 소화기에 뜨겁고 매운 거를 집어넣으면 역효과이기 때문에 이온 음료가 훨씬 이롭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온 음료는 체액과 비슷한 밸런스를 갖고 있다. 단맛과 짠맛이 입안에 남기 때문에 연속으로 물까지 계속 먹게 된다는 선순환이 이루어짐.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온 음료의 효과를 정말 톡톡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막 어질어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음날도 느낌이 안 좋고 이럴 때, 이온 음료를 원샷을 했는데, 네. 이렇게 시원한 음료가 있었나. 지상 최고의 음료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온 음료는 기복이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이 음료를 먹으면 이렇게 느끼한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넘어올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있죠. 예. 네. 이거 드시고 또 개원했다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이거 거의 해골물급이라고. 네. 아,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신 분도. 아, 가끔 내시경할 때 오는 양 만나. 네. 아, 맞아요, 아, 진짜. 정말 디테일한. 내시경할 네. 때 그 살짝 요만한 거 따주는 거 있잖아요. 네. 딱 그 맛이에요. 아, 천재. 어떻게. 네. 목이 마비되는 것 같고. 네. 네. 자, 반대 의견이 있나요? 네, 장염에는 인정하지만 해장으로는 약하다. 장염에는 아, 대안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네. 장염을 한 번이라도 걸려보신 분들은 이온 음료만 한 2-3일 드셔보셨죠. 그렇죠. 그 경험 때문에 네. 이거 되게 느끼한 물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트라우마처럼. 네. 더 더러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대결. 콩나물 국밥 대 이온 음료. 뭐... 이게 대진을 짤 때는 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붙여보니까 맛있는 걸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콩나물 국밥이 먹고 싶습니다. 네. 네. 킹나물 국밥으로 하겠습니다. 자, 4강 대진을 보면 일단 초코우유 대 햄버거 피자 그리고 쌀국수 대 콩나물 국밥. 아, 여기가 사실상의 결승 대진이 아닌가. 네. 쌀국수 대 국밥. 왜죠? 아, 아니 그냥 햄버거 그런... 피자가 얼마나 강력하고 개인적인 느낌. 짜릿하고 행복한데. 네. 네. 초코우유와 햄버거 피자. 네. 이 메뉴를 합쳐서 네. 여기부터도 네. 좀 어렵지 않나요? 아유, 어렵긴요. 자, A조 4강은 대충 넘어가자고 하시고요. 네. 여기 미국 아니야 서구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왼쪽은 그냥 세트로 먹으라고. 지금 침묵하는 다수가 있어요. 햄버거 피자를 좋아하는데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요. 그래요? 네. 일단 초코우유와 햄버거 피자 중에 어떤 건 개인적으로 숙취, 정말 4차까지 갔다가 네. 다음날 머리도 아프고 뭔가 울렁울렁하고 여전히 좀 어지러지는 느낌도 있다. 이럴 때. 네. 마음은 햄버거 피자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초코우유가 간단하고 강력하다? 간단하고 강력한 건 알고 있지만 왠지 햄버거 피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결승에 올리고 싶어요. 한국인한테 국물을 이기는 게 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 근데 보라고. 이제 여기에 생략된 네. 거는 콜라란 얘기죠. 콜라만큼 그렇죠. 강력한 국물은 없다. 네. 글쎄요. 콜라를 패트로 또 시킬 수 있다는 압도적 장점. 노국물, 노해장. 라고 하신 분 있고. 햄버거 피자. 업소용 콜라는 또 싸죠. 뭔 얘기예요? 배달할 때 나오는 리터 콜라는 쌉니다. 좀 더 싸요.
편의점에서 사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자, 초코우유대 햄버거 피자 가볼까요? 네, 햄버거 피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쪽 대진에서 예, 저쪽 편대진 제가 고집을 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햄버거 피자 일단 결승에 예, 올라오고요. 자, 쌀국수 대 콩나물 국밥. 사실상의 결승전 대진입니다. 네, 이건 내용물의 뭐 숙주와 콩나물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네. 문어와 차돌의 싸움이기도 하죠. 쌀국수에는 차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돌 들어가 있고 뭐 원하는 대로 양지도 들어가기도 양지, 하고 양지나 네, 차돌 고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해장을 할 때 고기 조금 무겁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요쪽 이렇게 슬라이스 돼 있는 것들은 또 땡기기도 해요. 네. 그리고 콩나물 국밥은 문어 조각들이 있죠. 오징어 조각들. 그렇다면 짜조 포함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짜조와 수란으로 이렇게 붙일 건가요? 짜조가 뭐예요? 짜조 그 쌀국수 시킬 때 이제 뭔가 바삭한 만두 같은 게 있는데 그 쌀국수 시킬 때 많이 사이드 메뉴로 많이 시킬 사이드 메뉴요? 근데 지금 여기 사이드 메뉴라고 할 때 사이드 메뉴가 낄 틈이 없는데 그렇죠. 수란은 사이드라고 할 순 없죠. 짜조는 나가 있어로 네. 그리고 쌀국수 대 콩나물 국밥. 아까 저희가 장단점을 거의 얘기했어요. 단점은 거의 많지 않은 메뉴인데요. 이들에겐 단점이 사실상 없죠. 트집이죠. 아, 베트남이 또 4강에서 무너지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수란이 너무 세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이제 한 그릇 대 그릇으로 비등비등한데 수란이 모든 것을 역전하는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숙취가 가득한 느낌으로 네. 이 쌀국수집 혹은 국밥집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쌀국수는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다가 직원이 이제 하나를 그냥 그릇을 툭 놓고 간 느낌이죠. 하지만 콩나물 국밥은 뚝배기에 나온단 말이죠. 뚝배기에 그 뜨거운 느낌. 아, 저기 손 뜨겁습니다. 이러면서 딱 이 식탁 위에 올려놨을 때 그 네. 열기. 아, 내가 얘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겠구나. 그 느낌하고 옆에 이제 계란을 쌓여있는 거를 거기다 톡 깨서 넣을 때. 그렇죠. 네. 그 거기에 국물을 콩나물 국밥을 휘휘 저은 국물을 한 세 스푼. 네. 그리고 김을 한 세 장 착착착 찢어가지고 뿌리고 한 뒤석뒤석 후루룩. 그렇죠. 이 콩나물 국밥은 그리고 한 중간쯤 먹었을 때 땀이 막 나잖아요. 아하. 하지만 남은 국물이 여전히 뜨거워요. 뚝배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쌀국수는 플라스틱 그릇이에요. 네. 예, 점점 빠르게 식어가는 그 느낌이 네. 뭔가 이 숙취 이후 숙취가 걷어내진 다음에 오늘 하루 내 남은 한나절이 이 쌀국수처럼 뭔가 밍밍하고 식어있는 듯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주지 않나. 자, 콩나물 국밥 다시 뜨겁게 라고 하시면 있고 어떻게 뭐 쌀국수에 대해서 최후의 변론 하실 수 있나요? 쌀국수 최후의 변론. 수란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수란을? 네. 확실히 근데 쌀국수 너무 맛있긴 한데 수란을 어떻게? 쌀국수에 그리고 이제 쌀국수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반찬들 중에서 콩나물국밥이 또 밑반찬에서도 앞서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오징어 젓갈을 또 같이 주잖아요. 콩나물 국밥집은 그렇죠. 예. 새우젓도 주죠. 예. 간을 맞출 때 새우젓. 젓갈의 조화도 너무 좋고. 네. 예. 장조림이 가끔 운 좋을 때 나오기도 합니다. 아, 장조림도 있고. 쌀국수의 차돌박이나 양지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머니표 장조림 느낌. 짜지도 않고 뭔가 달짝지근하면서 왠지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실 것 같고. 하지만 쌀국수집에서 뭐 짜줘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나요? 아니죠. 추가 주문하시는 건가요? 물어보시죠. 네. 예. 그리고 고수를 빼달라고 했는데. 고수가 몇 덩이 섞여 있어요. 아, 그럼 너무 실망스럽죠. 네. 자, 좀 볼까요? 너무 답정너였던 것 같은데. 자, 강력한 쓰레기골 콩나물 국밥입니다. 네, 역시 간나물 국밥이라고 하신 분 있고 햄버거 피자 대 콩나물 국밥에 굉장히 김빠지는 결승전이 성사됐네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막 의미 없다. 이 대결은 김빠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걸 왜 모르실까. 자, 햄버거 피자의 장점을 한 번만 더 좀 새로운 거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뭐랄까 자극적인 맛에 모든 걸 구현할 수 있죠. 그 숙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자극적인 맛으로 그 나의 올라오는 기운을 잠재워야 돼요. 올라오는 기운들을 가장 효과적인 거는 역시 단맛이 최고고요. 단맛, 짠맛
그리고 느끼한 맛. 이 세 개가 무조건 완성이 되면은 그 나의 술의 기운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개가 다 합쳐진 음식이 무엇이냐? 햄버거 피자입니다. 플러스 콜라, 플러스 감자튀김. 왁스 기자는 술을 드실 때 안주를 많이 안 드시나요? 저는 술을 먹을 때 안주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많이 안 먹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렇게 무거운 헤비한 음식을 네. 그래도 좀 땡겨 하는 게 아닌가. 오. 알코올로 인한 약간 그 식욕, 네. 자극이 된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안주를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한 오후 4시까지 배가 가득 찬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국물이 최고인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안주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네. 아스파라겐산을 누가 이기냐고 하신 분 있고, 햄버거 해장으로 안 먹어본 사람, 해장 국밥이지 라고 얘기하시고, 햄버거 먹어본 사람은 어제, 이제부터 해장은 햄버거다 라고 하신다는데, 네. 진짠가요? 클럽 가서 칼로리 소비하면 햄버거 최고라고. 치즈가 정말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의 햄버거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요? 네, 추천드립니다. 그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 메뉴만 보면 뭔가 카테나치오 대 전주성의 느낌. 그죠? 아시아와 유럽의 챔피언스리그 느낌이 나는데. 네. 클럽을 가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저도 뭐, 콩나물국밥을 싫어하진 않기 때문에. 예. 사실은 햄버거 피자를 결승에 올린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햄버거를 맥주와 같이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피맥도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안주에 가깝지 해장 메뉴는 아니다. 아, 저도 피맥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요? 이 음식은 해장의 영역에 있는 음식이. 아니, 술 드실 때 안주를 좀 드세요. 그래야 다음날 시원하고 좀 깔끔하게 끝내야지 다음날 우걱우걱 먹는 느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디님이 뭔가 수신호를 주셨는데. 자, 가볼까요? 네. 아, 유벤투스 대 전북현대 느낌. 가보겠습니다. 햄버거 피자 대 콩나물 국밥. 결정은? 콩나물 국밥입니다. 전주성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아, 왁서구. 더러운 더방놈들이라고. 있고. 네, 우리 광고주들이 대부분 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콩나물 국밥도 광고가 추가로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결정을 해봤습니다. 콩나물 국밥은 사실 이미 거의 결정되어 있는 우승감이 아니었나. 네, 그 뭐랄까 정말 해장이 정말 이 음식의 어떤 콘셉트인 유일한 음식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 그 피파 랭킹에서 이미 해장 피파 랭킹은 콩나물 국밥이 1위였고 네. 월드컵 토너먼트를 했는데 피파 랭킹 1위가 우승을 실제로 차지했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대회였습니다. 자, 최고의 해장 음식 월드컵을 해봤고요. 아예 콩나물국밥은 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 같다는 느낌까지 들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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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라 생각을 하고요. 이소호 기자가 선정한 주제, 여러분이 베스타그램에 투표해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셨는데 다섯 분 뽑아서 선물로 두유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이 중에 하나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장에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금요일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 없습니까? 네, 마음에 어떻게 드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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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해장 술이 저는 좀 마음에 걸렸었고요. 먼 미래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콩나물 국밥 드실 때, 네. 모주부터 막걸리 한가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아, 이래도 되나 싶은데, 이래도 돼요. 슬슬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아니다. 아, 네, 너무 너무 맛있어요. 사실 캐리지를 마무리. 네. 9월 28일 금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니 이게 4강이 대진이 아름다우려면 그리고 여기에 다른 국밥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를 압박할 만한. 순대국밥이라든지. 그럼 너무 똑같아. 너 순대국밥 근데
국바 월드컵을 따로 해볼까? 국바 월드컵 좋아. 그냥 국바 월드컵. 아, 해장이 아니라. 야, 너무 좋아요. 국바 월드컵. 네. 그냥 최고의 국밥인 거예요. 응? 정말 이 국밥 중 최고? 국밥률 최강? 아, 저는 사실 내장탕 엄청 좋아하고요. 저도요. 네. 아, 사실 싫어하는 국밥이 없구나. 아, 사실 내장탕으로 해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높다.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여기 염창동. 염창동 아니야? 아니, 어디지? 저쪽 그 화곡동 쪽. 아, 김광태 선배. 황태장국도 너무 좋고. 같이, 갔어요? 아, 같이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행복한 아침 하고 그 소머리 국밥도 너무 맛있어. 형제 내장탕 좋아하나 그래가지고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차 빼라 그래가지고 차 몰고 가가지고 화곡동까지? 응. 거기 차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그 돌솥 수육 있어. 그걸 하나 시켜서 먹다가 내장탕 딱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 화곡동에. 이름은 까먹었는데. 화곡동에 맛있는 거. 화곡동은 원래 맛있는 집이 네. 많아요. 화곡 그쪽 시장 쪽에 또 족발이 진짜 맛있고요. 내장탕이 이게 굉장히 맵게 해야 돼. 그리고 그 매운 느낌을 짬뽕을 이긴다. 내장탕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 곱창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맛있죠. 순대국밥도 훌륭한. 순대국밥과 내장탕. 그리고 이게 또 순대국밥 네. 같은 경우에 또 마지막에 콩나물 깍두기 국물을 좀 이렇게 넣어서 뒤섞였을 때 전혀 새로운 맛이 펼쳐지잖아요. 아니 이거 곰탕이 사실 맞아요. 곰탕이 좋죠. 또 곰탕 그 하동관 이런 데 가면 아 매생이국을 하시는 분이 있네. 아 매생이 매생이는 근데 계절별로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몸국 몸국도 진짜 맛있죠. 몸국이 뭐예요? 제주도의 그 해장국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국밥인데요. 부드러워요, 되게. 굴국밥. 그리고 북엇국이 사실 의외로 사람들이 카운트를 잘 안 하는데 북엇국만큼 콩나물 국밥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원하죠. 네. 한남 북엇국 저번에 주춘주춘이랑 가서 1차를 거기서 시작했거든. 되게 맛있는 거 진짜. 국밥류로 한번 짜봐야겠네요. 그냥 국밥류 최강. 한남 북엇국 시옷 받침이 들어갑니다. 북엇국인데 그리고 여기 양평동에도 맛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 우리 그 저 선배 좋아하는데. 제국? 응. 그 아침에도 하는 북엇국집. 아, 오. 알지? 전문수 차장님. 어, 전문수 선배 좋아하는데. 있잖아요. 우렁 된장국 그 대각선을 생각해. 큰 카테고리에서 뭐 국밥으로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최근에 그 강원도 쪽에 감자 옹심이 먹었는데 그게 뭐예요? 감자 옹심이라고 이제 강원도 쪽의 음식일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국밥이에요? 그 국밥의 범주에 밥과 뭔가 따로 나오는 건데 그럼 수제비일 거 수제비 예 수제비 건데 아 네 너 그 너무 맛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해장으로 왠지 이거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선택해봤었는데 해장으로. 옹심이 네 감자 옹심이 아, 곰탕 월드컵 재밌겠다. 아니, 국밥 월드컵 재밌겠다. 우리나라만큼 국밥 좋아하는 데가 있을라나? 없죠. 그죠? 우리나라 음식. 국밥으로 치면, 근데 짬뽕밥도 다시 등장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짬뽕밥은 국밥 월드컵은 못 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하긴. 아. 설렁탕. 뭐, 설렁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 사람들, 그. 야, 국밥 월드컵은 16강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순대국밥도 있어요. 순대국밥도 강력하고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갈비탕 뚝배기 월드컵 못 들어오겠네. 2주분 하자. 2주를 해가지고 추어탕 예선을 하자. 예선 지금 예선으로 해서 8강을 일단 가리는 예선으로 16강 32강으로 해서 조별 예선부터 장어탕? 장어탕은 안 먹어봤는데. 추어탕. 저는 추어탕 맛있죠. 아 저는 맛도 맛있지만 추어탕은 네. 확실히 제 체질에 맞아요. 체질 맞아요. 추어탕을 먹으면 그 추어탕에 이제 사람들에 따라 기호에 따라 그 넣는 그 있잖아요.
그 소스가 뭔가 가루가 있는데. 아, 그거 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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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초도 네. 있고. 그거 싫어요. 저도. 저도 그거 싫어요. 저 그거 들깨인 줄 알고 잘못 넣었다가 아, 들깨랑 네. 산초가. 아, 그걸 왜 넣는 왜 그것을 넣는 것인지 산초는 참. 아, 뱀탕 왜 빼냐고. 뱀탕 먹어본 적이 없어서. 뱀탕 드셔보신 분들이 저희 보도국 쪽엔 좀 계세요. 저기. 근데 막 느끼하고 막 비린내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들깨 아니에요. 아, 최영수 감독. 산초 조심하세요, 여러분. 뱀탕이 좋아. 그래서 자기 뱀탕이 몸에 너무 맞는다고. 어렸을 때 먹어봤다고. 그다음에 아, 근데 사실 진짜 국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복지리가 복국. 복국. 금수 복국 먹으면 또 아, 금수 시원함. 시원함 카테고리라면 국밥 이기는 게 복국 아니에요? 복국 엄청. 콩나물 국밥 이기는 게 복국 아닌가? 진짜 그 부산에 복국 하나로 이따만한 빌딩 하나 올리신 그 금수 복국. 예, 네, 그 거기. 금수 복국 근데 한 서울에도 한 세 개인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체인점이. 부산 사람들 다 막 복국 먹자 그러면은. 금수 먹고 거기 말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먹으면 또 이렇게 하네. 먹고 이상하다고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국밥 월드컵은 자존심을 걸고 조별리그부터 해가지고 32강으로 해서 8강을 2주째 추시자. 긴장감 넘치게. 조별리그부터 하나? 이거 뽑는 것부터 하나? 추첨부터? 32강을 해서 대진을 추첨을 해가지고 추첨하면 이게 추첨은 따로 결, 뭐 추첨하면 결국 이게 결승전이 미리 나와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좀 인위적으로 해야 시드 배정을 해야 마지막 아 조작을 좀 해야 된다. 아, 그 최고 강력한 팀이 4강에서 만날 수 있게 이제 배정을 좀 해주세요. 정장 입고 하자고. 국밥인데. 시드 배정 그럼 랭킹 순을 일단 쓱 정해가지고 아 국밥은 진짜. 어, 욕심나는데? 국밥 월드컵? 어디서도 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국밥 월드컵, 문성형 불러서 해설하자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대로, 그, 고독한 해설가는 품맥골에 일단, 이번, 내일 밤에 나옵니다. 진짜? 첫 회가. 진짜 하고 있어? 어디서 하는 거야? 밥집 앞, 밥집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1회는 그, 경기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고, 아직 나도 못 봤어. 어떻게 찍었는지. 조기 축구는 내가 했는데. 조기 축구? 조기 축구에서. 한 골 줍쇼는 아니고요. 잘 되면 우리 탓, 안 되면 파스 탓. 근데 요즘 그 저희 품맥골이 컨텐츠가 그 지금 EPL 중위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K리그로 우리 주바페가 많이 가고 있고 역대급 활동량입니다. 초반 활동량으로는 그리고 그 중계석 뭐 이런 것도 좀 베텐 인맥으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너무 적어서 제작진이 거의 일주일 내내 밤샘 촬영과 편집을 하느라 퍼질까봐 걱정이네요. 오늘 먹은 거 있어? 없고 아, 배고프다. 국밥 얘기해서 그런가? 저도요. 아 복국 먹었는데도. 복국 국밥 강력한 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밥. 설렁탕은 잘 모르겠어. 그 당면이 아니 소면이 있는 설렁탕 그게 갈비탕이나 네. 곰탕이 확실히 설렁탕 압도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째서죠? 무거지, 크림, 그, 무거지, 아, 순두부찌개. 크리미한 곰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근데 그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해장국 있잖아요. 그, 아, 제첩국. 그 해장국에는 왜 감자를 조금이라도 안 넣어줄까? 그래서 감자를 넣어주는 것은 감자탕이라는 큰 냄비를 시켜야만 감자가 들어가잖아요. 해장국에 왜 한 덩이라도 넣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32강은 가능하겠네. 아, 그리고 뼈해장국도 있구나, 참. 뼈해장국, 맞아. 신촌에 맛있는 데가 생겼다 그러던데. 먹을게요. 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여러분 그 앞에 오프닝이 이제 바뀝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10 이제 그냥 배성재 에, 아니면 어딨어? 저번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10? 배성재 10하고 앞에 거를 뺀 건데요. 어떻게? 앞에 걸 빼면 이상한데.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이거 이건 외쳐야 될 테니까.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포즈 잠깐 두고 10으로 그냥 가야겠다. 갑툭 10이라고 다들 지금. 하도 많이 듣는 분들이라 이분들 의견이 절대적이야. 그냥 배송수의 10 한 번 더? 네, 한번 해보고 느낌을 보는 것도 있어요.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배송수의 10 너무 많이 나오는데. 배송재! 짧은 거에 너무 배송재의 10이 많이 나오는데.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배텐. 배텐. 흔적역 리얼톡. 갑자기 양궁 중계 같다고. 텐만 하니까.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9, 8, 아니면 10, 10부터 그냥 응? 찾아볼까요? 10부터. 아이폰 10! S. 10! 그냥 시작합니다 하면은 그냥 카운트다운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포즈를 다시 찾아볼게요. 7, 아, 10부터 5, 3, 2, 1. 이게 너무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9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9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9 그냥 사운드 오브 텐이란 말은 그냥 쓰면 안 돼.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9 아니, 텍스트. 헤드라인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원래 헤드라인 오브 텐이었는데 이게 발음이죠. 헤드라인 오브 텐?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래서 뺐지. 그래서 태운 거 말로. 로 시작합니다. 10! 9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하고 그냥 찾아볼게요. 10! 9 8 제주도는 지금 날씨가 7, 어때요? 6 어... 맑았다가 흐렸다가 헤드라인으로 날씨가 시작합니다. 언제나 10, 그래요. 9 요상 8 7 이슈 오브 10으로 가라는데? 5, 이슈 없음. 4, 이슈는 프로블럼의 문제도 있잖아요. 뉴스 사운드 오브 10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9 8 7 들으면 익숙해지기가 확실해.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퍼즐 좀 둔 다음에 yes, 카운트 다운 해봐. 네, 확실히 카운트 다운이 힘이 없는 게 맞죠. 그럼 비교해봐봐. 감동 문제인지. 사운드 오브 텐이 있어야 이게 뒤에 그게 흘러나가는 느낌인데. 배성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포커스 오브 텐. 하이라이트 오브 텐. 여자 교장 선생님하고 미국 교장 선생님하고. 6, 5, 4. 카운트 오브 텐. 5. 알바생. 레스토랑 알바생. 4, 3, 2. 없어. 딱 이런 느낌이지. 그냥 사운드 오브 텐은 사운드 오브 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아니, 지금은 텐 이렇게 된 거잖아. 진저격 리얼 토크 라디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예비령이 없다고. 이런 거 공개적으로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작진이 위축됐잖아요. 비즈니스 타고 왔어요? 아니야. 이코노미로? 그... 일반이요. 사운드 오브 텐 할까? 응? 뭐 특정 되긴 되긴 다 사운드긴 하지. 사운드가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음악이랑 그 차치했는데 뭐 어쨌든 소리로 들려주긴 하지. 헤드라인을 읽어주니까. 하나, 3. 자, 사운드 오브 텐만 갈게요. 10시 5일에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이상한데? 아, 이걸 듣고 해야겠다. 자. 사운드 오브 텐! 아, 좀 이상한데? 아, 이어서 해야 돼, 이어서. 이어서 갈게요. 오케이. 좀 처음부터 하죠, 그럼. 저도 할게요. 이거 뭔가 그냥 이분들 들으라고 한번 해주고 나중에 그냥 텐 쓸 것 같은데.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텐.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텐. 들켰죠? 9. 편안하다고.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텐.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뭐야, 바둑 방송 같아. 저 집에 천천히 가도 돼요.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텐.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9. 사운드 오브 텐.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옛날보다. 텐. 안구 건강. 9. 아, 앉아있다. 성재 텐.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사운드 오브 텐. 되게 힘을 빼고 했네. 그러니까 사운드 오히려. 오브 텐 이랬었는데. 세게 하라고? 아니 세게 안 해. 오히려 사운드 오브 텐. 9. 길이지 않아? 아니 좀 천천히 했던 거 같아. 지금보다 사운드 템포가. 사운드 오브 텐. 텐. 팍팍 길이지 않았어 이렇게. 텐. 리얼 토크 라디오. 남심저격.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텐. 사운드 오브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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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그냥 라이브로 해버리죠. 우리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아. 남심저격 리얼 토크.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갑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아예. 아우 10시 딱 채워서 가야죠 뉴스 여러분. 뉴스 오브 텐? 아까 여기 나왔었는데. 집에 가서 할 것도. 이게 헤드라인 어차피 뉴스 방식으로 한 거거든. 무조건 속보. 뉴스 오브 텐. 이상해. 2년 반을 들었더니. 어차피 아무 시간 안 쓰기. 바뀐지도 모르고 바뀐지도 모르고 오늘의 텐 한 1년 뒤에서 누가 언제부터 이게 헤드라인이었지? 오늘의 텐 어? 오늘의 텐 오늘의 텐 예령을 한국말로? 투데이 지금 시간은? right now right now 텐 11 텐 이거 티 없으시. 끌까요? 우노스. 이걸 하다가 또 바꾸면 돼요. 밤 10시 오늘의 사운드 10. 9, 8. 딱 준다는 거지? 이거 원료를 까먹지 않게 이거 원료를 써야 돼. 시그널 오브 10. 카운트 다운이야? 네, 지금 찾고 있어요.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노르웨이 사운드 오브 10. 또 N. 9, 8, 7, 6, 5. 9, 8, 7, 6, 7. 9.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되게 많이 배성재 10. 빨리 찍자. 네.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10. 9, 8, 7. 저는 제가 지지했던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10. 이거 비슷하게 맞겠네. 이게 올라왔죠? 올라왔죠. 왜 냐면 이거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김버거 피자 추천해요 이로. 오빠 그 담요 다시 포장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풀 해치고 일타 강사 끌까요? 나중에 라디오 DJ가 클로징으로 해도 되겠네. 끌까요? 어 좋다. 그죠? 네. 됐어. 자 봐봐. 여러분 물도 감사했습니다. 자, 또 크게 해줄게요. 여러분 생방 많이 생방도, 봐주세요. 예.